장애인으로 등록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동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사업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참고하세요. 1지하철 전철 요금 100% 할인, 이철도요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중증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30% 감면 KTX, 새마을로는 포일공휴일 제외 주중에 하남, 삼국내선 항공요금 대한항공 50% 심한 장애, 30% 심하지 않은 장애, 아시아나항공공통 50%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연안여객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중증 50% 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20% 할인, 5 전화요금 50% 할인 시외 통화 3만 원 이내, 1149요금 전액 면제, 6이동 통신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 통화료 35%, 7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승용차 7에서 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800,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무료 입장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공립공연장 50% 할인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관공연 제외, 집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11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기본정보 이용료 30에서 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율 상위, 12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청약저축 관계 없음, 13 보장구 건강보험금의 의료급의 실시,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 건강보험 대상자 90%, 의료급여 수급자 100%, 14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15시 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16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시설 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위, 17건강보험료 심한 장애 30%, 심하지 않은 장애 20% 경감소득 기준 제한 있음, 18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19 언어발달 지원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28달자활 서비스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 전국가구 평균소득 180% 이하, 21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22 발달장애인, 공공의견, 지원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2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태아 1인 기준, 유산사산 포함, 24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한 만 6세에 서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치만장애 중증, 전국공통, 1장기 요양보험표, 경감 심한 장애인 30% 할인, 이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장애인 고용법상 심한 장애, 추가 심사 후 지원, 3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만 18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 4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5 전기요금 정액감액 6월에서 8월 여름철 월 2만원 한도, 기타 계절 월 16,000원 한도, 6 지방세 차량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시각사급 지자체 감면 조례에 의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에서 10인 승용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한대, 7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저소득층 기초 및 차상위, 1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 부가급여 등 지원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이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지원대상 2회 만 18세 이상 기초 및 차상위 계층, 2만원에서 4만원 지원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3장애아동수당만 18세 미만 2만원에서 20만원 이내, 등급, 소득, 거주 형태에 따라 차등, 4장애등록에 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기초신규, 재판정시 및 검사비 기초, 차상위 재판정시 지원, 기타, 1지원소득세 인적공제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시, 이 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연도 의료비 전역의 15% 공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시, 3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